마자의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덕여대의 라카칠이 과연 지워질 수 있는지, 만약 지워지지 않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라카칠 아세톤, 신너, 에탄올로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세톤이나 신너로 라카칠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인트칠을 지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세톤이나 신너를 사용해 지워지는 경우를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덕여대의 라카칠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쉽게 지워진다면 인건비 정도만 발생하겠지만 현재 추산 비용이 24억에서 54억 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정도로 광범위한 낙서와 칠을 지우는 데는 쉽게 비용 추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도로 전체가 완전히 덮여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명이 한 일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페인트니까 지우면 되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라카치의 아스팔트, 보도블록 등의 재질에 베어들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겉표면을 아세톤으로 닦아도 얼룩이 남거나 퍼지면 결국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모조리 제거하고 새로 깔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석이나 돌 같은 매끈한 표면은 지우고 나서 얼룩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내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벽이나 구조물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제거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단이나 건물 벽처럼 거친 표면은 갈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합니다. 표면을 갈아내도 주변과 차이가 난다면 뜯어내고 전체를 새로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돌 표면이 거칠다면 라카칠 제거하기가 더 어렵고 그라인더로 갈아내도 주변과 차이가 나므로 재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돌 표면이 매끈하다면 주변 전체를 다 같이 갈아내면 될 것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기존 표면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단단하고 매끈한 대리석이나 석재는 기존을 그라인더로 갈고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덮어 시공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치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복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산된 24억에서 54억이라는 금액도 정확한 추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예로 건축이나 공사를 할 때 초기 견적을 전문적으로 산출하더라도 나중에 추가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번 경우에도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학교 본부의 말처럼 책임을 묻겠다는데 사태에 가담한 행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겠소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측에서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며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모든 가담자들이 스스로 제가 했으니 배상하겠습니다라고 나선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총학생회 측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자칫하면 공범이나 동조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은 말 그대로 함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 동조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지하거나 협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라카칠 한 사람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옆에서 구경하거나 이를 지지하거나 응원한 경우도 공범이나 동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할지라도 대부분 행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인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사건 연루자들과 총학생회 모두 책임을 피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대체로 나는 구경만 했다거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칫 법적으로 공범이나 동조가 인정되면 책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연루자들은 금전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만약 라카칠 시위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거와 시위를 하더라도 라카칠만 하지 않았다면 대학이 빨리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나 라카칠 시위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단순히 지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리나 판자, 특정 색으로 칠해진 담벼락 등은 비교적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 담벼락 위에 빨간 글씨로 라카칠을 했다면 다시 푸른색으로 칠하면 끝납니다. 나무나 판자 위에 칠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새로 칠하면 해결됩니다. 유리 같은 매끈한 표면은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벽이라도 면적이 좁은 곳이라면 아세톤 등을 사용해 지우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내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넓은 경우 잘 안 되며 그리고 아무리 갈아도 복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표면을 전부 파내고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갈아낼 수 있는 곳은 대리석이나 딱딱한 돌처럼 매끈한 표면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표면이 거칠거나 주변과 차이가 날 때는 전부 걷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매끈한 곳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매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 것입니다. 학생들 처지에서는 단순히 지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라카칠 지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구 과정에서의 비용과 난이도를 고려하면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라카칠 시위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라카칠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